2011 광명숲 에코 워킹 페스티벌이 11월 26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서구 남양주 시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걷기 동호회 회원 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행사가 개최된 광릉숲은 산림청이 지정한 아름다운 숲이자 지난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세계유산으로 관리되는 천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바른 걷기 강좌와 치어리더의 공연, 스트레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이 출발을 알리는 징을 울리자 참가자들의 걷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걷기는 왕복 7km 코스로 참가한 시민들은 각자 속도에 맞게 자유롭게 걸으며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걷기를 마친 시민들은 이어진 산사 음악회에서 가을의 정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연을 따라 걷고 자연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몸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이 각 지역별로 걷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걷기가 시민들 생활 속에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길을 비롯해 지역 곳곳의 아름다운 길마다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건강하고 밝은 남양주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쾌TV 조근입니다.